헬로, 여행 유튜버 CM도 빈지입니다. 또 오늘 뉴욕편에 지금 4일차. 오늘 어디 왔냐? 바로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거예요. 베스리라는 건데 이게 건축 조형물인데 굉장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와봤어요. 근데 뭐 계단이고 그냥 이제 올라가서 뭐 전망을 즐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오, 지금 내 소리 들리세요? 지금 바람 엄청 불어가지고 그 조형물 이거 기울어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진짜 멋있습니다. 역시 스케일이 남다른 뉴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와우. 한번 좀 더 가까이 가보던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아니 이거 입장료 있나? 사람들 줄 엄청 많이 섰는데? 아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되는데 일단 줄은 서보겠습니다. 다들 쓰니까 또 이게 궁중 심리가 또 쩔거든요 한국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오 다행히 티켓은 프리인데 받아야 돼요. 저기 서 계신 분한테 받아야 돼서 처음에는 티켓 사야 되나 했는데 그냥 몇 장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바로 몇 장 필요한다니까 주네요. Let's get it 해보겠습니다. 와우 티켓. 와 look at it. 장난 아니죠.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나 올라가 볼게요. 계속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서 경치를 감상하고 이 조형물의 이런 미적 감각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말이 안 나오네. 아, 바람이 너무 불어. 아이씨.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경치 감상하고 올라가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의 자리 잡았다고 하니까 미국에 오시는 분들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힘든 거 계단이 너무 많고 계속 올라야 되고 오늘만 이런지 모르는데 여기가 앞에가 바다인 것 같은데 바람이 너무 불어. 너무.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서 경치 한번 싹 감상시켜드리고 지금 내려가서 오늘 월스트리트를 갈 생각이어서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월스트리트 나왔는데 여기 진짜 멋있다. 와 황소동산. 와 여기 진짜 어마어마하네. 카메라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세연이가 이 브루스의 뭐를 만지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참 못하겠고 다리 정도? 만지고 이동해볼게. 아 이거 사람 너무 많아. 사람이 사진을 계속 찍어서 난 사진 찍을 수가 없네. 이게 좀 혼자 왔을 때 좀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사진을 또 뭔가 핸드폰을 맡기기에는 또 조금 위험한 요소들도 있고 사실 혼자 여행하는데 핸드폰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사진 찍어달라기도 뭐하고 해서 좀 멀찌감치 그냥 셀카봉으로 찍었는데 혼자 와선 이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뭐 커플 여행이든 친구와의 우정 여행이든 꼭 같이 오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뭐 먹을 거 없나? 배고픈데. 한번 자유여신상도 온 김에 좀 보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아 재밌네. 아무나 말 걸어. Yeah, let's get it. What? Damn, damn, damn. 아, 이거 탈까? 오늘따라 뭔가 플렉스하고 싶단 말이지. 한번 가봅시다. 어? 여기 왔는데 배 한번 타고 자유여신상 앞에서 한번 사진 한번 봐가야지 이게 뉴욕을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격이나 좀 봅시다. 어? 얼마 뭐 어? 한 1,000만 원 하겠어? 아
바람 너무 불어서 이거 뭐 소리가 들릴라나 모르겠네. 아 걱정이다. 뉴욕은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 이거는 저거는 지금 티켓을 사가지고 이제 배 기다리는 사람인데 줄이 여기까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와선 한 번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성공하면 거의 매일 올 수 있잖아. It's never gonna happen. 노래 만들자 노래 만들어. 아 일단 아 모르겠어. 일단 배고파서 밥 좀 먹고 생각합시다. Let's get it. 영상이나 이런 거로는 좀 카메라가 아무래도 핸드폰이어서 자유여신상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멀리서나마 봤고 저기서 봐도 잘 보이고 저 인파를 기다리면서 배 타고 들어가서 저기서 막 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나 더 보자 이래서 그냥 브루클린 브릿지로 바로 이동하려고 가고 있어요. 그치 이런 포기는 남자답게 그냥 해야 돼. 고민하면 안 돼. 어쨌든 브루클린 브릿지 가서 여기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남자답게 맨 I'm man. 여러분들 브루클린 브릿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고 너무 덥고 사람 너무 많고 아주 삼박자가 완벽해요. 약간 패닉 어택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날씨가 좋고 하늘이 일단 예뻐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따 브루클린 브릿지 좀 가까이 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얼굴 비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상하세요. 오늘의 뉴욕 하늘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후.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브루클린 브릿지 하늘 진짜 이쁘고 오늘 완전 완벽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이쁘다. 너무 힘든데 진짜 이뻐요. 와 아 좀 다시 보여주고 싶은데 카메라 돌려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와 오늘 날씨가 다 했다. 그림이다 그림. 와 자 오늘 숙소에 돌아왔는데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햄버거 먹다가 갑자기 숙소에 돌아온 이유는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었고 제가 보조배터리 갖고 가긴 했었는데 보조배터리의 배터리마저 거의 다 없어가지고 또 저는 뉴욕을 처음이니까 사실 핸드폰이 나가면 진짜 미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불이 났게 일단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베스 가고 또 저쪽 밑에 내려가서 이제 자유여신상 보면서 월스트리트 이제 황소 동상 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지고 브루클린 다리 브릿지를 넘어가지고 브루클린까지 살짝 보고 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월스트리트는 진짜 멋있었고 완전 그 황소 동상은 뭔가 사람을 좀 압도하는 그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유여신상을 진짜 들어가 보고 싶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들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저 개인적으로도 아쉽기도 한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여행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계획적으로 좀 활동을 해가지고 뭐 더 둘러볼 수 있으면 둘러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진짜 뭐 항상 똑같지만 뉴욕에 와서 정말 많이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뭐 지하철을 타고 당연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지만 내려서도 뭐 진짜 많이 걸어야 되고 해서
건강해진 기분도 들고 다시 한번 조금 제가 너무 게으르지 않았었나 평소 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여행 내내 여러 가지 뭐 되게 큰 사건들은 없었지만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제가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이 진짜 저한테 뜻깊은 여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되게 재밌게 여행을 했고 이제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모습, 다채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라밍은 항상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Lit Trap.